뭐가 뭐가? 어느 게 기성품 같다고? 아? 이런 건 수제 느낌이 좀 드네요, 그죠? 수제 느낌. 네, 안녕하세요. 신봉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 오늘 100년 된 초밥집, 일제시대 때부터 하던 초밥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. 오늘 제가 온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. 가게 내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. 일반 우동집, 초밥집 같은 느낌? 저희가 주문한 거는 요거하고 요거 주문했어요. 요거는 1인분, 요거는 2인분 같은 겁니다. 근데 요거는 원래 하면 28,000원인데 이렇게 하면 25,000원 그렇게 먹을 수 있네요. 보니까 이 지붕을 보면 이거 리모델링 했나 봐요.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. 그대로 이렇게. 아, 이거 어머님이 쓰시던 찬장이라 하네요. 이거 다 여기 있는 게 다 쓰시던 거네. 옛날 쓰던 그대로. 옛날 그대로 서랍장, 요즘으로 치면 붙박이장 같은. 요거는 세트 메뉴에 있던 어묵탕입니다. 아우, 문어도 있네. 응? 무가 그건데? 고등어, 무, 그런 거 먹으면. 이런 건 수제 느낌이 좀 드네요, 그죠? 수제 느낌. 말린 두부 같기도 하고. 짭다. 일본 가서 음식 처음 먹으면 너무 짜서 못 먹잖아. 1인분, 2인분 따로따로 이렇게 시켰는데 한꺼번에 다 주시네요. 100년의 맛이 느껴집니까? 요게 맛있다 그러시네. 장어예요, 김밥에 들어있는 거? 아니요, 계란이에요. 아, 계란하고 오이하고 단무지 같네. 응? 땅콩잼 같은 맛 안 나요?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, 김밥. 장어, 초밥, 요런 스타일. 그 다음에 세트로 나온 우동. 간이 좋네, 간이. 요거는 연어. 뭐가 뭐가? 어느 게 기성품 같다고? 아? 역시 짭다. 그 다음에 일반 어묵탕하고는 달라요. 미역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미역 맛이 좀 많이 난다. 유부.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선 회면은 그 자리에서 썰어서 뚜껑하게 쫙 올려주는 그런 초밥을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. 무한 리필 초밥집 가면 볼 수 있는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어요. 요거는 새우. 이거 먹어가지고 계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? 그렇지. 이거 뭔 특유의 무슨 맛이 있다 이거. 무슨 맛이 있다. 장어구운 그거, 그 소스에 데리야끼 소스 같은 거. 우선 장어 맛이 그 맛이잖아. 그 맛을 찾아야 돼. 사층 맛. 아, 잘 먹었습니다. 일단 100년 됐다는 이야기 듣고 사실 엄청난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. 100년의 맛을 느낀 거는 김밥. 네, 김밥. 계란이 들어있다고 하시는데 그냥 먹어서는 계란인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. 나머지는 드셔보신 맛인데 밥이 간이 좀 잘 돼 있는 느낌? 뭐 그런 건 있습니다. 아시죠? 음식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입맛은 다르다는 거 개인 취향입니다. 저는 또 내일 맛있는 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사칭 대공부대 사칭 보겠습니다. 바이바이.